안녕하세요. 섹스플리즈입니다. 오늘은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고양이 양말 인형을 만들 거예요.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 준비물은 지금 이렇게 사진에 되게 많아 보이는데 우선은 양말이랑 가위, 실, 바늘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싹스플리즈 고양이 키트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집에 있는 펜이나 이런 걸 사용하셔도 돼서 우선은 지금 사진을 확인해 보시고 비슷한 게 있으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준비된 양말을 잘라줄 건데요. 얼굴이 될 뒤꿈치 부분이랑 꼬리와 귀가 될 양말의 발목 부분을 잘라줄 겁니다. 양말 입구에 0.5에서 1cm 정도 띄우고 크게 홈질해줍니다. 홈질한 실을 이렇게 당겨서 만두처럼 이렇게 오므러지게 한 다음 끝을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끝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네, 바느질로 마무리해줍니다. 솜을 넣어주고요. 소리 방울을 솜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느질 해줍니다. 이제 발목 부분 양말을 뒤집어서 편 다음 꼬리와 귀 도안을 잘라 그려줍니다. 창구멍을 남기고 박음질 해줍니다. 0.5cm의 시접을 남기고 잘라줍니다. 귀를 뒤집어서 몸 부분에 고정한 다음 공구르기 바느질로 이렇게 바느질 해줍니다. 나머지 귀도 똑같이 바느질해서 달아줍니다. 이제 몸통 부분에 아까 전에 뒤집어준 꼬리를 공구르기로 바느질해줍니다. 수성펜으로 고양이 눈과 코, 수염을 그려줍니다. 가능하면 이제 물로 지워지는 수성펜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해주세요. 이제 눈이랑 코, 입을 자수 표현을 해줄 거고요. 코 부분도 이렇게 자수 바느질로 올려주고요.
최대한 힘을 빼서 바느질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가방 등에 달 수 있도록 오링을 고양이 양말 인형에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바느질 해줍니다. 얼굴 라인을 따라서 빨간색 실을 꿰어서 통과시켜줍니다. 금방울을 달아주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화장품 치크인데 보통 뭐 집에 파스텔 이런 거 있으시면 그걸로 하셔도 되고 혹시 약간 그라데이션이 좀 되는 좀 번지는 펜이 있다면 그걸로 약간 저렇게 생기 있는 고양이가 되도록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군번줄도 달아주세요. 네, 딸랑딸랑 귀여운 고양이 양말인형 완성되었습니다. 다들 잘 완성하셨나요? 오랜만에 바느질 하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끝까지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